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빌드 더 템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In the fourth 480th year after the Israelites came out of Egypt, in the fourth year of Solomon's reign over Israel, in the month of Ziv, the second month, he began to build the temple of Yehovah.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해에,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그리고 지브월에, 지브월은 두 번째 달이죠. 그는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만입니다. 지브라는 것은 밝다란 뜻이에요. 밝다. 또 비유적으로 하면 꽃의 달이라고 합니다. 꽃의 달, 네, 밝다. 그래서 지브를 5월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필때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연도를 분석을 해보면 계속해서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 인물들의 어떤 그 시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유심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성경의 연도를 정리한 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장막을 확장한 성전을 얻기를 원하셨죠. 물론 이 보이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직접 지으셨죠. 이 구약에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몸이 성전이죠. 이젠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왕국으로 확장되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The temple that King Solomon built for Yahweh was 90 feet long, 30 feet wide, and 45 feet high.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서 지은 그 성전은 길이가 90피트고 넓이가 30피트고 높이가 45피트입니다. 이렇게 그 직역 성경에는 피트나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길이 단위로 적혀 있지만 원래는 길이는 60큐빗입니다. 60큐빗, 넓이는 20큐빗, 높이는 30큐빗입니다. 60, 20, 30. The entry room at the front of the temple was 30 feet wide, running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temple.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입구는 넓이가 30피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전체 넓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넓이와 같은 크기로 입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구의 넓이는 20규빗입니다. 네. It projected outward 15 feet from the front of the temple. 그 입구는 그 성전 앞으로부터 15피트 밖으로 나와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15피트는 10규빗입니다. 1규빗은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길이죠.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0규빗이니까 4.5에서 5m 정도 돌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려지시죠? 네. 지금 이 성전의 프레임, 외곽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전의 외곽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And he made for the house windows with recessed frames. 그리고 그는 그 집을 위해 창문을 recessed는 들어간 거죠. 들어간 frames, 들어간 창틀로 창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창틀에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창문입니다. He also built a structure against the wall of the house, running around the walls of the house, both the nave and the inner sanctuary. 그는 또한 그집 벽, 성전 벽의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물은 그집 벽을 주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위에 쭉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이브라는 것은 그 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너 생추어리는 그 안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벽이든 그 성소든 그 주위를 둘러싼 어떤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은 방들을 말하고 있어요. And he made side chambers all around. 그리고 그는 옆에 그런 침실 방들을 주위에 다 만들었습니다. 예. 이 구조물은 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방으로 얘기되어 있고요. 그 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구절에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이 그냥 단순하게 벽이 아니라 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6절입니다. The lowest story was 5 cubits wide.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었는데 가장 밑에 층은 5 규빗 넓이가 되어 있고요. And the middle was 6 cubits wide and the third was 7 cubits wide. 그래서 중간층, 2층은 6 규빗,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위층, 3층은 7 규빗 넓이의 방으로 되어 있는 벽입니다. For on the outside he made offsets in the wall of the house all around in order that the beams would not be inserted in the walls of the house.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그가 그 성전 온 주위에 모든 주위에 그 벽에 offset 벽을 단벽을 쳤습니다. 그 단벽이라는 것은 그래서 offset는 정확히 말하면 상쇄하는 것이죠. 무엇을 상쇄하는 것입니까? In order that the beams 그 빔이죠. 그 빔은 이제 중간에 대들보 같은 거죠. 그러한 그 빔, 이제 굵직한 그런 지지대가 그집 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의 벽에 상쇄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이 벽에 대들보나 어떤 기둥이나 어떤 중간에 지지하는 그런 봉을 달지 않기 위해서, 삽입하지 않기 위해서 벽을 방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근데 방이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는 방이 촘촘히, 그러니까 아주 촘촘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게 방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그 벽이 이 중간에 이 방을 구성하는 그런 양쪽 벽들이 좀더 촘촘히 있게 되고 올라갈수록 방이 넓어지면서 그방 옆을 맞는 칸막이는 적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방이 구조가 방이 위로 올라와서 넓어지면서 점점 그 기둥의 그 숫자는 적어지는 거죠.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더 견고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벽이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벽이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냥 벽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울타리처럼 세워도 되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왜 방으로 만드는지. 물론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쓰는 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방입니다. 그런 기능적인 용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겉에 부분은 바로 사람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겉부분이 바로 우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가장 겉에 있는 부분이 우리 사람,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벽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And the house when it was in building. 아, 그리고 또한 그 벽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질 경우에 더 견고하게 되죠.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냥 울타리로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중간에 공간을 두고 만드는 것이 더 벽이 견고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And the house, when it was in building, was built of stone made ready before it was brought thither. 그리고 그 집은 그 성전이 만들어질 때에 그 이미 준비되어 있는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곳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So that there was neither hammer nor axe nor any tool of iron heard in the house while it was in building. 그래서 뭐 망치나 도끼, 어떤 철 연장 소리가 그 집에서 성전에 들리지 않은 그것이 지어질 때, 건축될 때 들리지 않았다. 일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땅 밑에 산,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런 아직 산화되지 않은 그런 연한 돌들이 있어요. 그 돌을 모양에 맞춰 캐서 그거를 운반을 합니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산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채석을 할때 규격대로 채석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The door for the lowest side chamber was on the right side of the temple. 그리고 가장 낮은 1층에 있는 그 침실을 위한 문은 그 성전의 오른쪽 편에 있었습니다. They went up a stairway to the middle chamber and from the middle to the third. 그리고 그 계단으로 해서 중간 그리고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So King Solomon finished building the temple.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는 것을 마쳤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건 성전벽, 성전의 겉에 프레임을 가리킵니다. 성전 전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He put in a ceiling made of beams and boards of cedar. 그는 이제 그 벽체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올렸습니다. 방으로 구성된 벽 위에 지붕을 올렸죠.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된그 기둥과 보드 뭐라고 하죠? 널판으로 만들어진 지붕으로 지붕을 그 위에 대었습니다. 그냥 집이죠. 성벽이 집입니다. 입구 빼고 양옆으로 그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He built the chambers along the entire temple, joined to the temple with cedar beams, each story was 7.5 feet high. 그는 전체 성전을 쭉 둘러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벽 주위를 다 방으로 만든 거죠.
joined to the temple with cedar beams. 그래서 그 방들이 그 성전과 연결되기 했습니다. 그 cedar beams, 백향목 그 기둥, 대들보로 쭉 연결되게 하는 거죠. 빔은 꼭 기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삽입되는 뭐라고 하죠? 기둥과 지지대, 뭐 이렇게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그 방의 높이는 7.5피트입니다. 5 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The word of Yahweh came to Solomon saying, Concerning this house which you are building, if you will walk in my statutes and execute my ordinances and keep all my commandments to walk in them, then will I establish my word with you, which I spoke to David your father. 자, 이제 성전의 이 둘레를 프레임을 건축을 끝냈을 그 시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 말하노니 너는 내 계명, 내그 규례에서 행해라. 내 율례를 실행하도록 하라. 그것들 안에서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모두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의 그 약속, 내 말을 세우고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말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I will dwell among the children of Israel and will not forsake my people Israel.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 간에 사이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분이 함께 거하시려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을 다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그런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재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So Solomon built the house and finished it.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그 집, 성전 둘레를 짓고 그것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모르는 것은 저와 함께 동영상을 함께 통해서 공부하시거나 성경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또 주위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또 스스로 또 스터디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